불이 없습니다.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이 그 프랑스 시골 마을에 다 모여서 제 영화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좀 봐주시고요. 정면 함께 해주시고요. 부탁드립니다. 공짜 파이팅! 치열어! 네.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네, 박경림 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맞아 때? 저 아니었습니다. 아니, 예, 예. 제가 좀 엄마상이죠? 예, 감독님. 자, 우리는. 제가 워낙 띄엄띄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. 어? 제목이 옥자인데, 옥자가 동물입니다. 사람이 아니고. 뭐, 돼지와 하마를 합친 듯한 되게 큰 동물이고요. 또 이 동물을 사랑하는 소녀가 나오고요. 예, 이 미자라는 아이인데, 이 둘의 어떤 사랑과 모험을 다룬 영화고요. 근데 이 뭐 사랑의 스토리엔 또 항상 그 사랑의 또 장애물들이 있죠. 그래서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. 그런 복잡한 또 풍자의 요소들이 얽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넷플릭스 덕분에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영화의 예산이 되게 크고 규모가 커서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또 회사들이 많았고요. 반대로 또 영화의 내용이 스토리가 너무 과감하고 독창적이어서 그래서 또 망설이는 회사들도 있었고요. 근데 넷플릭스는 그 두 가지를 전혀 더 뭐 그것의 망설임이 없이 그 두 가지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. 두렵습니다. 감독 입장에서는 새 영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칸느만큼 또 뭐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동시에 또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이 그 프랑스 시골 마을에 다 모여서 제 영화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. 그게 흥분도 되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. 그렇지만 막 여기 같이 나와 계신 프로듀서 분들과 영화를 되게 아름답게 완성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좀 이제 빨리 나누고 싶어요.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어떤 식의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배급하고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. 최소한 미국, 영국, 한국에 있어서 극장 개봉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국은 되게 긍정적으로 뭐 오늘 또 발표하신 내용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또 폭넓게 개봉을 하기로 한다라는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저는 어찌됐건 작가이자 연출자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의 창작의 자유라고 해야 될까? 또는 뭐 최종 편집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것들.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감독한테 모든 컨트롤 정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사실은 무슨 스필버그나 스콜세지 정도 되시는 신에 가까우신 분들 외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는 되게 행운이었죠.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. 또 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뭐 결국은 이 스트리밍이나 또는 극장이라는 것들 결국은 다 저는 공존하게 되리라고 봐요. 근데 어떻게 공존하는 게 가장 서로 아름다운 좋은 방법인가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. 이제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 시작된 게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 뭐 우리 테드 형님도 저기 가족들하고 극장 다니잖아요. 저기 극장 가서 영화 보고요. 그리고 프랑스 극장협회 사람들도 집에 넷플릭스 다 가입했을 거야. 서로 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형태는 다 여러 가지잖아. 블루레이로도 보고 뭐 극장 가서도 보고 넷플릭스로도 보고 한국 IPTV로도 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이제 작은 어떤 소동일 뿐이지 뭐 이게 심각하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래서 결국은 또 아름답게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. 며칠 전에 1960년대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극중에 영화감독이 나와서 뭐 시네마는 죽었어, 영화는 끝났어, 왜? TV가 나왔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. 1960년에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다 평화롭게 다 잘 공존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그 깐느에서 깐느와 관련된 사태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저랑 이제 그 촬영감독인 다리우스 콘지는 처음부터 이것이 뭐 넷플릭스 영화가 아니다 또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건 아니고요.
저나 그분이나 평소에 해왔던 영상의 접근, 우리는 그냥 영화를 찍는다. 이것은 큰 스크린에서 상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. 우리가 뭐 넷플릭스 영화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을 때 그 영화 이제 긴 세월에 걸쳐 그 영화의 한번 수명을 생각해 보시면 개봉 시기에 큰 스크린에서 보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가정용 DVD나 블루레이로 옮겨가거나 또는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거나 인터넷 다운로드 뭐 인터넷 합법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뭐 비행기나 호텔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. 영화의 긴 수명을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게끔 찍혀진 그런 영화가 또 작은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. 100%의 이제 그 컨트롤을 손에 쥐게 되면 그 자유의 기쁨에서 동시에 또 책임감이 무거워지면서 또 두려움이 들죠. 만약에 영화에 좋지 않은 구석이 있다면 100% 저의 책임이고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디서 못하게 했어 나는 이런 걸 넣고 싶지 않았는데 뭐 저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여기 있는 모든 프로듀서들이나 또는 뭐 넷플릭스나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하게끔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막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따라서 영화에 어떤 흉이나 나쁜 점이 보이신다면 그거는 100% 다 제 책임입니다. 저로서는 또 저의 최초의 사랑 이야기가 러브스토리인데 첫 러브스토리는 이제 상대가 동물이죠. 한국에도 이제 그 반려동물 하시는 분이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어요. 반려동물, 가족, 동물을 가족으로서 지내시는 분들만 다 와서 보셔도 좋겠다.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동물을 보는 관점이 있죠. 동물을 우리 가족과 친구를 보기도 하고 또 동물을 먹을 것으로 보기도 하죠. 동물을 또 사랑하고 껴안고 얘기를 나누잖아요. 또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붙잡고 그게 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. 어찌됐건 우리가 동물과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.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뭘까?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과 또 가장 흉측하고 추악한 일들이 동시에 영화에서 다뤄져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유명한 네.